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선물 받은 옷을 어떻게 후기를 남겨주시고 계신지, 또 이 컨텐츠를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아, 이렇게 쉽게 이벤트 참여할 수 있고 선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컨텐츠를 쭌디터가 기획을 했습니다. 스토커즈 라이브. 여름 시즌 제품부터 한번 후기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게시글을 쓸 때 대표 사진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난식님 등짝이 딱 저희한테서 UV 포켓 티셔츠를 받으셨네요. 난 여러분들의 핏이 진짜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착용을 하고 계실까. 소매 롤업도 너무 좋고 이 티셔츠의 킬포는 등판인데 등판 사진 너무 잘 찍어주셨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 노린 거? 일부러 노린 거 아닌데. 니값 하시네요. 이분께서는 서스팅. 제가 요 팬츠를 추천을 하면서 요거는 사실 FW 시즌에 입어도 굉장히 이쁘겠다 했던 팬츠예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다? 착시다. 아, 근데 배경도 되게 이쁜 카페에서 찍으셨네요. 편안하게 이쁘게 입어주셨다. 아, 조금 앉아있는 사진. 저 파란 의자 너무 이쁜데 앉아있는 사진이 있네요. 앉아있어도 이쁘네. 아, 기장도 적당하고 제일 만족했던 바지입니다. 와, 이거 진짜 바로 들어오게 하네. 아, 아노블리어 린넨 셔츠를 받으셨는데요. 이게 오픈 카라의 매력이죠. 오픈 카라는 여름에 남자가 입어주면 되게 섹시한 것 같아요. 보수적이에요. 저는 유교 키미입니다. 아니, 미니님이 대놓고 노리신 거 아니냐고. 이거는 어? 보수적이에요. 저는 유교 키미입니다. 자, 필콩님께서는 247 셋업을 받으셨네요. 그쵸, 여름에는 이렇게 로퍼랑 매칭해주면 이쁘죠. 이렇게 마스크까지 깔맞춤해주는 거 너무 센스있다. 나 저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결론은 이것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학생들을 가르쳐주시는 그런 선생님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선생님 있으면 이제 선생님이랑 놀기 딱 좋지. 이것도 중요해. 우리 콜라보 제품 후기가 올라왔어. 아, 요거 근데 제가 만들었지만 컬러 진짜 이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베리페리랑 그레이 조합 이뻤어요? 괜찮았어요? 반응 괜찮았습니까? 어? 이렇게 목 내가 또 목 좋아하는데 목을 확대해서 넣어주시면은 규야님 너무 이쁘게 후기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린님입니다. 갬성샷! 이런 갬성샷 보면서 갬성샷 너무 이쁘다. 근데 저거 어떻게 찍었을까? 저거 막 옆으로 다리 이렇게 놔가지고 막 이렇게 다리 옆에다 이렇게 놓고 막 뭔지 알죠? 아, 귀여워! 잘 입어주셨다. 이런 동그리 슈즈 살짝 이렇게 와이드 해가지고 찰랑거리고 좀 덮어주게끔 입어주면 좀 귀여운 것 같은데 그렇게 입어주셨네요. 네고레아님이 아마 이거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벤트로 6가지 티셔츠를 한 번에 받으신 분이거든요. 인사일런스 상자 안에 티셔츠 2개, 흰색 미디움 사이즈. 요 페널티 티셔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와, 미쳐나봐. 진짜 정성욱이에요, 여러분. 6개의 티셔츠를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해주시고 입고 나가셨을 때마다 턱샷을 찍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바다란 양양 편지님. 어머, 코디 여러 개 주는 거 진짜 소중하다. 어머, 근데 바다란 양양 편지님 내가 머리 한번 묶어주고 싶다. 아, 너무 이쁘게 잘 입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봐드려야 돼. 6개의 티셔츠 후기 봐드릴게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후기를 썼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십니다. 아, 너무 좋아. 소중합니다. 노은 바지 받으셨구나. 요 바지 저도 있는데 이거 되게 힙하게 되게 이쁜데 우리 깜탱이 아버지한테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아, 모자이크! Y 모자이크! 처리할까요, 마스터? 파워레인저님, 이 모자이크 처리 부탁드릴게요. 바지 하나 드렸는데 이렇게 열정적인 포토 찍어주시는 건 진짜 애정합니다. 애껴요, 애껴. 거기 굿씨, 이거 약간 어저께 인스타 포스팅했던 룩인데 우마무, 또 니트 제가 좋아하죠. 근데 저랑 커플 니트시네요. 맞아요, 이게 약간 그 굿씨 바이브예요. 딱 그! 이거까지 넣어주셔서 완벽해. 완벽한 후기야. 나는 내가 땀자국을 좋아할 줄 몰랐는데 땀자국 좋더라. 여기 한번 여기 적셔주시고 후기 남겨주셨으면 진짜 100점인데.
저도 이 굿즈룩 진짜 좋아합니다. 이분 썸네일 장난 아니다. 이거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 근데 탈모가 하나도 없으시네요. 피스업과 데님을 받으셨어요. 저는 어디 갔어? 그 사진 어디야? 전 이게 좋은걸요? 아, 전 이게 좋습니다. 다음은 안 볼 수가 없다. 우리 명진님 우마무 니트베스트를 받으셨네요. 세토와 문선에 이어 또 다른 실물카페 브랜드를 찾은 것 같아요. 뭔가 저희 스토커즈랑 함께 하면서 명진님 취향에 맞는 브랜드들을 이제 알아가주시고 좀 찜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명진님 스토커즈 잊지 말아요. 같이 해주셔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후기 사진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들을 친구처럼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후기 그냥 평상시에도 많이 좀 남겨주세요. 3F님께서 그라데이션 마티플랜 바지 괜찮았죠? 다리 왜 이렇게 길어요? 아닌가? 이 팬츠가 약간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주시는 건가? 데이트마다 너무 잘 이쁠 것 같고 저희 커플이 스토커즈에 빠져서. 왜 보라 한 거야? 3F님 헬로? What is this? 내가 알기로 요 옆에 계신 요 메류님이 여자친구분이신 걸로 알아요. 그쵸? 메류님께서는 마틴플랜 반지를 당첨이 되셔가지고 3F님께서는 남자 사이즈로 직접 구매하셔가지고 커플링을 하고 다닌다고 하네요. 그래, 그쵸?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이걸 유튜브에 박제하는 거야. 박제를 하면 두 분은 이제 못 헤어져요. 헤어지시면 이제 남는 거야, 유튜브에. 난 이렇게라도 해야겠어. 행복한 사랑, 이쁜 사랑 하세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도 재밌다. 아예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진행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을 제대로 보는 시간이 생겨서 좋네. 좋다, 좋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후기를 함께 보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물을 받아서 어떻게 입고 계신지 보니까 좀 뿌듯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을 이제 보는 즐거움도 있었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이런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